그것의 담요들이며 또 그 생각 떠오를 때 은엄히 떨려오네. 그대 그것의 담요들이며 우리 찬성갈림 하나편에 수인명가가 실려있는데 모두 다 작시자 작곡자를 알 길이 없으며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이래조차 불확실한데 다만 전설적인 얘기만이 간간히 흘러가곤 합니다. 대개 흑인연가는 소름받는 가엾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소하는 애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찬송과 또 신자되기 원합니다. 그 누가 나의 괴로말며 등이 그렇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찬송 거기 그대 있었는가에는 슬픈 얘기가 전해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. 옛날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내 라카엘과의 사이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.
야곱은 굉장한 사내로 장비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미국에서 노예 상인들이 이 마을에 찾아와 야곱을 보자 저렇게 굉장한 흑인은 목화농장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야곱을 잡아 미국행 노예선에 실었습니다. 얼마 후 야곱은 미국의 큰 목화농장 주인 파라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. 주인 파라오는 흑인들을 노동하는 기계로 생각하고 심하게 부렸습니다. 어느 날 그가 목화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연민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서 미국으로 팔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를 들은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들의 말을 의하면 예수께서는 죄인뿐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부활 것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. 고독과 슬픔 속에 있던 야곱에게 그 얘기는 큰 복음이었습니다. 그는 곧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. 그 후 그는 목화밭에서 일하다 식구들이 생각나거나 고통과 슬픔이 있으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든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달래곤 했습니다. 이 노래는 계속 퍼져 얼마 후 교회에서도 불려지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야곱이 교회에 갔을 때 목사는 이 흑인 양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또 주님의 일이 흑인들을 통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 후 야곱은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사업에 힘썼고 매일 이 양가를 부르다가 세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.
주시옵소서.